얘가 여자친구예요? 왜 왜? 네. 알게 되나 봐. 왜요? 얘 아직도 이러고 사네. 오! 그 대학에서 아주 유명했다더라고요. 가짜 대학생으로. 아, 가짜 대학생.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미국 유학 다녀온 부잣집 행사하다가 안 다니는 캠퍼스를 막 거닐고 있는 거예요? 사업으로 성공해 경제적 안정을 잃었지만 마음에 드는 짝을 찾지 못해 오랜 시간 운명을 기다려온 한 남자는 어느 날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영화다 영화야. 그녀와 결혼을 결심한 건 부유한 집안, 명문대 출신, 고연봉의 은행원이라는 스펙에도 늘 검소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 아, 최고 아닙니까? 오, 최고네, 최고네. 오. 진실아, 잘 살아. 고마워, 언니. 무엇보다 요즘 보기 드문 따뜻하고 가족에 넘치는 그녀 집안의 분위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완벽한 네. 여성분을 만나셨네요. 두 분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늘 완벽한 가정을 꿈꿨던 의뢰인의 바람대로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의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기대 이상의 아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행복한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완벽한데 아내가? 오늘 일찍 들어올 거지? 당연하지. 저녁에 그 지한 일찍 재우고 와인 한잔 할까? 오, 좋지. 이따가 먹고 싶은 거 톡으로 보내놔. 준비해놓을게. 금술도 좋아. 아이고, 아이고. 네, 지안아. 아이고, 행복하지? 잘 놀고 있어? 아, 가기 싫다. 빨리 가. 알았어, 다녀올게. 아빠 다녀오세요. 지안아, 안녕. 안녕. 지안아, 안녕. 저는 이제 출근할 때도 기분 나죠. 그러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무 불안하게. 재현아! 아, 뭐야? 아, 저런 정도 얘기를 두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 엄마 없어, 뭐야? 엄마 없어. 에? 엄마가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 온 거야? 응?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야, 이거 아내분한테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완벽했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진 걸까? 사라졌어요? 뭐야, 그렇게 좋았는데? 그게 2주 전이라고요? 아, 예. 그 뒤로 전화도 메시지도 아예 안 된다, 신호는 가는데. 혹시 범죄랑 연관된 거 아닐까요? 뭐 TV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부녀자 납치, 강도. 아, 스토킹. 스토커 지실 수도 있겠네요. 아,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래, 메모를 남겼다는 점. 그리고 아까 남편이 나가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었다는 점. 너무 힘들어서 사라졌다? 혼자 있고 싶다고? 그 와이프가 애를 낳은 뒤로 좀 힘들다고 했었어요. 그 결혼하자마자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애만 키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이걸 보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이랑은 통화가 되더랍니다. 너무나 멀쩡하게요. 진짜요? 뭐라던가요? 자긴 잘 있고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면서. 아, 황당한 게 저랑은 절대 통하고 싶지 않다고 완강히 거부하더래요. 아, 경찰한테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려달랬더니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답니다. 겨우겨우 사정해서 통화는 간신히 했는데. 아니, 누구한테 협박받아가지고 계속 저렇게 통하는 걸.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야? 여보세요? 여보, 듣고 있어? 어? 아니, 지금 어딘데? 아니, 뭐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만나서 얘기를 풀자, 어? 대화로 될 문제면 좋겠어, 나도. 아니, 무슨 문제인지 말 못한 문제가 뭔지 내가 좀 알아야지 해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지안 엄마! 아, 저런 더 미치는데. 야. 그 뒤로 다시 연락 두절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부부간의 불화나 시댁과의 갈등 같은 문제가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혹시 평소에 두 분 사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미치겠다니까요 지금. 사라진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부모님 모시고 어디로 갈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 예, 진정하시고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아, 남편 입장에서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제가 지금 회사 일 보고 100일 된 딸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도저히 아내를 찾으러 다닐 여유가 없거든요. 아, 남편분이 육아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어디에 있는지 그 왜 사라진 건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이것도 실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의뢰인 아내의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한편 의뢰인의 아내가 사라진 당일의 행적부터 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던 그때. 그때.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뭐 하세요? CCTV. 편의점 앞에서 버스 타는 것까진 찍혔는데. 아, 어디로 갔는지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아, 그보다요. 저 이상한 말 들었는데. 뭔데? 아내분이랑 친한 엄마들 만났거든요. 뭐 평소랑 달랐던 점이나 뭐 들었던 얘기 물어봤는데요. 아,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요? 그게 언제였더라? 우리 남편 회사가 지한 엄마가 근무했던 은행 옆에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그 은행 앞을 지나가는데 지한 엄마가 웬 남자랑 있더래요. 근데 지한 엄마는 엄청 쩔쩔매는 느낌이고 남자는 냉랭한 게 둘 사이가 그날따라 심상치 않았다나? 그 남자가 누구인 거지? 그날따라? 친한 엄마 남편이 평소에 그 두 사람을 회사 근처에서 종종 봤었대요. 뭐 다니던 은행 앞이니까 뭐 친한 직장 동료였나 보다 했었다던데요. 일 그만둔 지 3년 됐다고 하지 않았나? 직장 동료를 자주 만날 일이 있나? 그것도 남자? 그러니까 일을 그만뒀는데 왜 직장 동료를 만나러 가? 점심시간에 봤다던 그날이 언제래? 아 그게 진짜 이상한 게 사라진 그날이었대요. 야 뭐야? 갑자기 등장한 전 직장 동료. 저희는 일단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야, 남자를 만났다고요? 네. 친한 직장 동료 같았다던데 키는 180 정도 되는 것 같고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나이는 한 30대 초중반쯤? 혹시 아세요? 침착한 사람이었구나. 알아요. 알아. 미안해요, 진짜. 응? 그때도 빌고 있네? 그러네. 뭔데? 아, 오빠. 누구셔? 나랑 같은 팀에서 일하는 윤석 씨. 인사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말씀 나누세요. 예. 남편도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촉이 오지. 평소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료라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 치곤 어째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것 같은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좀 남긴 했었는데 제 느낌엔 그 남자분과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저는 저죠.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서 갈아탈까 생각 중인데 여기 은행 이자가 싼 게 나왔대서요. 아,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마침 저희가 금리가 좀 낮은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한번 저희가 조회해드릴까요? 네. 명함 한 장. 네. 윤석이라고 합니다. 윤석. 자연스럽게 명함을 또 받고
고객인 척 위장해 남자의 명함을 얻는 데 성공하고 슬슬 일어나려던 그때. 제가 검토 좀 한 다음에. 의뢰인 아내의 이름이 적힌 에이? 명패가 보이는 뭐야? 겁니다. 퇴직했다면서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지? 네? 뭐지? 그런데 그때. 응? 아내분이요? 뭐야? 아, 다른 사람이다. 안진실 팀장이세요, 저분이? 네. 왜 그러시죠? 탐정일을 하다 보면 순간적인 감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늘 존재합니다. 이번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안진실 여자 알죠? 그런데요? 나 진실이 친언니예요. 예? 아. 그래 무슨 사이예요? 기성제약. 그렇죠. 네. 큰 소란 나기 전에 바른 대로 말해요. 다 알고 왔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진실이 사라진 날 둘이 뭐 했어요? 심각해 보였다던데. 둘이 평소에 자주 만났다면서요? 무슨 사이길래? 무슨 사이긴 무슨 사이예요. 아, 이분 제 고객님이세요. 야. 고객이네. 어머. 고객이야 고객. 아, 그 은행의 고객이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은행 앞에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그랬었는데. 아 결혼식에 직장 동료라고 와서 인사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는 왜 또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객님 아무리 그래도 직장 동료라고 말하는 건 제가 좀 그런데. 아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아, 부탁한 거야. 오기로 한 회사 동료들이 아무도 못 온다고 방금 연락받았는데 남들 보기가 민망해서 그래요. 이따가 남편 마주치면 그냥 인사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하. 미안해요, 진짜. 완벽하게 보였던 의뢰인의 아내 진실 씨. 그런 그녀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그 은행에 다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충격이 크겠네요.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말도 안 돼요. 혼자 추스르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아기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하는 일이요? 급조하네. 왜 뛰었어? 야 유주얼 서스펙트 카이저 소재다. 카이저 소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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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름 보고. 서울은행 대출 관리팀 팀장이에요. 아, 어우 벌써 팀장직까지요? 아, 능력 진짜 좋으신가 보다.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좀 좋았어요. 그럼 그 점심에 은행 앞에서 싸웠다는 건 뭐예요? 아, 그게 싸운 게 아니고요. 고객님, 아 이러시면 진짜 곤란해요. 아 은행까지 찾아오신다고 해서 제가 뭐 더 해드릴 게 없다니까요. 김 대리님, 할 수 있잖아요. 어? 내가 오죽하면 이래요. 1,500만 더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어? 어? 아, 대출? 대출. 고객님.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받은 대출 원금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계시잖아요. 근데 뭘 믿고 뭘 어떻게 해드려요. 그리고 이미 한도 다 차서 해드릴 것도 없고 해드릴 수도 없다니까요. 갚는다고 했잖아요. 갚는다고. 아 내가 뭐 1억을 해달래? 내가 이 은행을 몇 년을 다녔는지 윤대리 몰라? 아 내가 지금까지 낸 이자가 얼만데 그 1500이 왜 안 되는데. 갚을 테니까 해달라고 좀. 아 나 죽겠다. 1,500 어디 쓰려고 그러지?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지금?
이 남편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충. 그죠. 남편 너무 놀랐어. 충격을 받아. 선생님, 제가 이쪽 일을 7년 동안 하면서 이런 사건 여러 번 맡아봤거든요. 제 느낌에는 지금 불륜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분 신원 파악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안진 씨. 나이는 35살. 저 아내가 얘기했던 거, 남편한테 얘기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대 졸업. 가족관계,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결혼 몇 달 후 돌아가심. 너? 어? 언니, 미국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 금융공학 박사 전공 과정에 있음. 그리고 물려받을 유산으로는 경기도 쪽 땅이랑 아파트. 이 중에 진실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센 거라면 빡센데. 어딘가에 하나는 있겠지. 어디부터 파볼까? 우선 가족부터 해볼까? 콜. 예, 제보, 무슨 일이세요? 처용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요? 진실이가 아니고? 네. 뭔데요? 처형, 나이가 우리 와이프보다 어리다면서요. 언니가 동생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나? 또 저기 뭐야? 언니라고 했는데. 와. 야, 동생들이 다 알아왔어. 다 알아왔어. 다 알고 전화한 거니까 말씀하세요. 34살에 보스턴대 대학원 금융공학과 전공한 유학생이라면서요? 같은 대학 동문이 그러던데? 실존 인물을 섭외한 거였어, 세상에. 왜 거짓말했어요? 아니, 빨리 말하세요. 사기 공범으로 인터폴 숲에 빡 때려버리기 전에, 진짜. 사기라뇨? 저는 그냥 돈 받고 잠깐 알바하러 간 거밖에 없어요. 알바네. 처형 알바. 진실아, 잘 살아. 한국 잠깐 들어왔을 때 대행업체에서 소개받아서 상견례랑 결혼식 때만 친언니 대행으로 나가면 된다고 했고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안진실 씨한테 따로 연락 와서 연락 오는 거 가끔 받으면서 알바하라고. 그럼 혹시 부모님도? 알바죠, 당연히. 저랑 같은 업체에서 알바 뛰러 나온 아저씨예요. 어? 와. 야. 직업도 가짜, 가족도 가짜란 사실이 밝혀진 뒤 곧바로 저희는 가짜 친언니가 알려준 대행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봤죠. 그런데.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대박이네. 왜? 안진실이요. 예전에도 이 업체 의뢰한 적 있대요. 상견례할 부모 소개해달라고. 뭐? 저기 오셨네요. 이전. 설마. 이전. 전 남편? 여기는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안진실 씨 남편분이세요. 예. 이쪽은 또 다른 이름인가? 저분 또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일인지 대략 설명드렸으니까 사정은 잘 아시죠? 안진실 씨에 관해 알고 계신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 결혼하셨어요? 3년 전에요. 저랑 파혼하고 얼마 뒤네요. 파혼을 하긴 했네요. 파혼이구나.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안수진 걔한테 뒤통수 맞은 게 안수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안수진? 안수진이요? 저랑 만날 때 안수진이라고 가명을 썼어요. 수진이. 아니, 안진실 걔는 사라지기 직전까지 거짓말만 하다 끝났어요. 리플리? 처음 사귈 때 자기는 27살에 외국계 항공사 스튜어디스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집에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실판 유주얼 서스펙트네. 와, 저러고 나온다고? 저 복장 어디서 났어? 그러다 2년쯤 지나서 상견례하고 신혼집도 알아보러 다녔죠.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 그랬더니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더라고요. 아, 혼인신고 미뤘구나. 혹시 뭐 결혼이 하기 싫나 싶어서 친구 부부한테 조언을 구할 겸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 와이프가 안진실이랑 같은 대학과 동기인 걸 알게 됐어요. 어? 안수진... 그런 이름은 우리 과에 없었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구나. 다 걸리게 되는 거야. 과에 학생이 몇 명인데. 그치.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사진 한번 보여줘. 2년이나 만났는데 벌써. 얘가 여자친구예요? 왜 왜? 네. 알기도 하나 봐. 왜요? 얘 아직도 이러고 사네. 오! 뭐야? 아니 얘가 무슨 안수진이에요. 얘 안진실인데. 네? 그 대학에서 아주 유명했다더라고요. 가짜 대학생으로. 아, 가짜 대학생.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미국 유학 다녀온 부잣집 행사 하다가 안 다니는 캠퍼스를 막 거닐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과거를 아는 고등학교 동창한테 들킨 거죠.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대학도 가짜, 심지어 상견례했던 부모들도 가짜. 그럼 내가 여태 만난 사람은 누군지 아주 사람을 돌게 하더라고요. 3년 되셨다고 했죠. 네. 아이는 있으세요? 예. 그 애 본인 애인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와, 와 여기까지 생각 못해봤는데. 워낙 인생이 가짜인 여자니까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하긴 해야지. 이제 의심이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본인 앤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아 저런 천사 같은 애기. 워낙 인생이 가짜인 여자니까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사라지고 애가 내 친정 아니다. 애기 어떻게 해야 돼? 어,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지 그럼 저 남자는 어떻게 해? 어 지금 누가 왔어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공인신고 점검하는 날인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아 집사람이 지금 집에 없어서 아, 죄송하지만 다음에 와주실래요? 제가 나가봐야 돼서.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혹시 저기 곧 가전제품들 렌트 기한 마감인데 연장하실 거예요? 예? 3년 계약으로 렌트하셨잖아요. 연장하실 건지 아닌지 오늘까지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아, 혼수가 다 렌트였구나. 와. 전부 다 렌트라고요? 혼수까지 싹 다? 장인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좀 있다고 그걸로 혼수하면 된다고 해서 가전제품 매장에 같이 가서 같이 고르고 옆에서 계약하는 것까지 봤는데 알아보니까 사인하고 바로 취소했더라고요. 와, 진짜 선수네, 선수야. 그러고는 똑같은 걸로 렌탈 계약하는 식으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압류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당장 상환하라고. 와이프한테 전화 수십 통하고 문자도 몇 번이나 보냈어요. 너 이거 뭐냐고. 그동안 대출받아 써놓은 거 다 가짜 장인 유사인 척한 거냐고. 근데 전화가 오대요. 뭐래요? 당신 지금 어디야? 문자 뭐야? 뭘 알았다는 거야? 다, 전부 다! 은행 1억 5천 대출 이거 뭐야? 당신 서울은행 팀장 아니라며? 직장 동료란 남자한테 다 알아봤어. 내 뒷조사했어? 그래, 했어. 가족이며 학력이며 다 가짜라더라. 당신 뭐야 대체? 뭐하던 여자야? 지금까지 나한테 말하고 보여준 거 진짜 다 가짜야? 가짜면? 오빠 다음 계획이 뭔데? 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제가 묻는 말엔 하나도 대답을 안 하고 알 수 없는 질문만 하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문이 열립니다.
누구세요? 아, 이댁 사장님이세요? 네, 근데 누구시냐고요?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사모님한테 오늘 집 보러 온다고 했는데 연락 못 받으신 모양이네. 집을요? 예, 며칠 전에 금매로 집 내놓으셨잖아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떡해. 제 사업 때문에 재산은 와이프 명의로 몇 개 해놨거든요. 아이고, 아, 믿었네. 지금 자기 명의로 된 건 다 팔거나 담보 잡아서 저축은행에 대출 받았고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가족 카드는 한두 가지 긁어놨어요. 와, 충격이다 진짜. 아, 자기 명의로 된 거라 막을 방법도 없고. 명의를 너무 많이 넘겼네. 그러니까 이게 명의 넘겨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실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찾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러니까 찾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돈이 급한 거면 뭐 뭐든 팔지 않겠어요? 아, 집 나갈 때 옷이랑 가방이랑 예물까지 싹 다 챙겨 나갔다 했죠? 네. 그렇게 저희는 안진실의 행적을 쫓으면서 동시에 중고거래 사이트와 어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혹시 중고장터에 올라갈까 봐. 아... 그렇죠. 뭐 좀 나와? 아, 아니야. 아, 진짜 오기 생기네. 아... 그렇게 차근차근 매물들을 보던 그 순간. 왜? 찾았다. 이 번호 안진실 번호 맞죠? 이 아줌마 지금 부산인가 본데요? 부산에서. 아, 부산에 있네. 드디어 찾아낸 안진실의 행적. 이제 남은 건. 뭐 하세요? 백판대며 사야지. 집가르러. 부산까지 가야 돼요 지금. 그러네. 비올백 구매 가능하나요? 어, 쿨거래. 쿨거래. 그녀를 만나러 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한 달, 마침내 의뢰인은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맞아, 정말. 너 대체 왜 그랬어? 무슨 생각으로 나랑 내 가족들, 친구들 다 속이고 거짓말한 거야? 왜? 왜 그랬냐고? 오빠가 생각하기에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 뭐? 내 실체를 알면 오빠가 날 만나줬을까? 거짓말한 거 미안해. 근데 진짜 작정하고 속일 생각은 없었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한 건지. 그래서 나도 당황스럽고 그래. 당황스럽단 말? 그게 지금 말이야? 네가 거짓말했던 건 왜 몰라? 나도 힘들어. 오빠는 결혼 생활 내내 오빠 속이는 내 심정 생각해봤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와 미쳤다. 처음 봐. 심정? 제가 새끼 저렇게 내팽개치고 도망친 마음은 어땠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어? 저것도 나라면, 내가 오빠라면 이런 식으로 막 뒷조사하고 쫓아와서 이렇게 신문하듯이 따지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뭘 어쨌어? 날 속였잖아. 너 나랑 왜 결혼했어? 왜 나였는데? 돈 때문이야?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사랑. 와, 나 진짜 와 웬만한 영화보다 더 무섭다. 사랑했대. 와 나는 지금 막 와 이거 나갈 뻔한 건데 참았어.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와, 이거 완전. 야, 대박이다. 자, 각색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실제로 내뱉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얘기가. 돈이 아니면 아파트는 왜 받은 건데? 자동차 담보대출 왜 받았어? 그럼 나는 뭐 대출빚도 못 갚고 신용불량자네라고? 아파트 판다고 해서 오빠랑 지한이가 오갈 데 없는 것도 아니잖아. 아, 왜 이렇게 당당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하고 소송 가는 수밖에 없어. 오빠가 뭔데 나한테 소송을 걸어? 내가 오빠한테 뭘 잘못했는데? 뭐? 막말로 내 거짓말이 오빠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는데? 나 결혼할 때 예물예가 최고로 맞춰서 가져왔어. 혼수 가전 렌트한 거? 그게 뭐? 어차피 계약 기간 끝나면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산 거나 렌트한 거나 그게 무슨 차이야? 야, 안진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오빠 아내로서 못한 게 뭐야? 나는 오빠랑 수준 맞추려고 대출까지 받으면서 결혼했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해? 난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아둥바둥하면서도 오빠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비싼 옷, 비싼 구두로 다 치장해주고 삼시세끼 때 되면 다 해다 바치고 항상 오빠 부모님한테 내가 데리오도 다 해주고 오빠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 속 편하게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그 혼자서만 속 좋은 얼굴 헤헤거리면서 혼자 행복해하는 그 모습? 야,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너 부모 잘 만나서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다 하고 살아온 주제에 남의 속은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혼자서 잘 처먹고 잘 살고 행복해하는 그 얼굴? 어지럽네 지금 남편. 진짜 역겨운 거 알아?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는데? 왜? 왜? 왜 나만 계속 힘들어야 되는 거냐고! 와, 저 여전 진심이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적반하장 태도에 의뢰인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였죠. 그래도 마지막 질문만큼은 꼭 해야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을게. 지안이는 내 딸 맞아? 왜? 내가 딸까지 속였을까 봐?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막 아니어도 안 돼. 설마 아니야? 아, 설마. 승아, 오빠 미안해. 괜찮아. 오빠 미안해. 못했어. 너무 미안하겠다. 그치? 너무 슬퍼. 다행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아내가 딱 하나 남긴 진실을 안고 긴 이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씁쓸히 끝났죠. 아, 나 근데 어떡하지? 저 아내 좀 복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방법을 모르겠다. 저 또 피해자 만들고 있다. 또? 외대함력이 있는데 없는 거. 지한 엄마! 면접 교섭날인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내가 직접 왔어. 아, 맞선 중인가 봐?
누구세요? 아, 저기 그게... 이번에 직업은 뭐야? 전 약혼남한텐 스튜어디스, 전 남편한테 은행원, 이분 앞텐 뭐라고 했어? 의사? 와. 아, 변호사? 기준 씨,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요. 나가서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아니요, 내가 설명할게.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직업, 학력, 가족, 집안, 경제적 능력, 전부 다 속였거든요. 아, 궁금하시면 판결문 보여드릴까요? 판결문. 남편도 이제 독해졌어요. 그러네. 네. 기준 씨. 어딜 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뭐? 이제부터 안 진실 넌 인생 망했다는 거. 네가 남긴 유일한 진실 때문에. 애기? 지안이랑 나는 끝까지 네 발목을 잡아줄 거고 네 실체를 까발릴 테니까. 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우리 이혼했잖아. 다 끝났잖아. 애랑 차랑 집도 다 남겼잖아. 너 정말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야, 네가 뭔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나 지안이 아빠인데. 지안 엄마, 경고하는데 네 거짓말이 나중에 우리 지안이한테 털끝 하나라도 피해를 입히면 내 전부를 걸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네 전부를 걸고 거짓말을 하든가 아님 인생 똑바로 살든가 선택해.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유사한 피해를 계속 입을 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가만히 없을 수 없는 거죠. 또.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공범 같고. 그렇죠. 지하다, 집에 가자. 그래도 아빠가 좋아서 다행이다, 그러네. 정말. 아이를 위해 당분간 탐정들과 함께 그녀를 쫓아다니며 거짓말을 막겠다 결심한 의뢰인.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거짓말을 끝내게 될까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진실은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걸. 아,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